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집 콩분존 아이들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날 여기서 분갈이 하면서 몸빛으로 자주 봐오셨던 그런 아이들이지만 오늘 또좀더 이뻐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겨울에 적심해서 키운 방울복랑금, 지금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삼형제였는데 하나를 멀리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주 잘 자라겠지요. 좋은 환경으로 보냈으니까. 땡글땡글 너무 귀엽죠. 요 속에 새순이 나와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잘 지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루비라고 하는 아이, 제가 탈피 중인 아이를 껍질을 홀랑 벗겼습니다. 초록초록 하더니 햇빛 보더니 이렇게 벌그스름. 저 오토바이는 이 순간에 지나갑니다. 꼭. 진짜 방해꾼이. 아까는 참외. 아저씨가 지나가시더니 이렇게 탈피하는 아이를 쟤는 딱딱 지금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렇게 초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초록이 나오던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아기 엉덩이 같죠? 위에는 시방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시가 더 여물어지려나 해서 제가 떼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또 얘도 본 김에 그냥 쫙 찢어 줄게요. 속에 이렇게 정도만 아래쪽은 두고 옆에만 찢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속에 새로 나오는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완전히 저는 떼지는 못하고 그냥 도움 정도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완전히 아래쪽까지 다 떼버리세요. 저는 지금 얘는 이제 아직 안 벌어졌죠. 안 벌어졌어도 속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벌려놓고 서서히 공기와 접촉할 수 있도록 빨리 자라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는 벌써 나와서 벌그스름해졌죠. 나중에 장갑 벗고 두 손으로 찢어줘야 되겠습니다. 얘도 루비, 얘는 지금 시방 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두겠습니다. 얘 리톱스는 진작에 탈피해가지고 얘들이 단단해요, 돌처럼. 먼지가 뒤집어졌는데 제가 손으로 닦아줬어요. 제가 장미허브 분갈이 하면서 자랑질을 하다가 뚝 부러진 장미화부를 이렇게 콩분해, 지금 콩분이에요. 진짜 콩분이에요. 콩분에 심어줬는데, 이제 지금쯤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요 남봉옥은 도대체 크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야물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얘들이 물렁물렁하고 하면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인데, 지금 야무지게 잘 지내고 있네요. 원종 복랑금도 이렇게 아래쪽에 새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얘도 조그만 분해서 지금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죠. 하도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옆에는 우짜라기 대마왕이죠. 얘도 섭세실리스 금입니다. 이 아이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귀엽죠. 주머니 분에 이렇게 둘이 세트랍니다.
한스 에본이 제가 시집 보내면서 아기 키우고 있는데 무난히 잘 크는 것 같아요. 색감 예쁜 블루 서프라이즈. 예? 키르히네아 예쁘죠? 얘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얘가 잘 웃자란다는데 웃자라는 기미 없이 잘 지내주고 있어요. 워낙 콩분이 심어서 그런가 봐요. 핑클루비 핑클루비 요 레드벨벳 둘이 두 개의 세트인데요. 얘들을 제가 앞으로 햇빛 조금 더 보라고 조금 더 햇빛 쪽으로 내놨습니다. 금송이라는 귀여운 아이고요. 나무처럼 생겼죠. 이 아이는 아마 연봉이나 퍼플이나 이꽂이 제가 독립시켜줬습니다. 샬롯, 통통한 샬롯 좀 보세요. 전부 송화가를 뒤집어썼는데 제가 오늘 스프레이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천, 여기 뒤에 을엿이, 얘도 예쁘죠? 벌그레 예쁩니다. 아르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뻐지는 아이죠? 요 꼬맹이 몬타니아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이 카라보니도 예쁘죠? 아주 이 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슈퍼클론입니다 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귀엽죠?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제가 너무 작은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더 작아질 얼굴도 없어요. 얼굴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오래 키워온 엘레강스인가? 이름표가 또 없어졌어요. 이렇게 을려심이랑 기천금도 제가 저기 있는데요. 완전 콩분보다는 조금 큰 분에 콩분도 아니고 중간분도 아닌 어중간한 분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수정과 옆에 레드 에보니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콩분에 까라솔도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귀염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영상이 또 엄청 길어졌네요. 저 영상 요즘 짧게 찍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소인 나라의 거인 두 라일락과 일본 백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